같은 경우에 보통 무조건 2달러부터 부르는데요. 기사분들이 보통 1달러면 대충은 다 갑니다. 월드마켓 근처에 호텔이 너무 많이 멀지 않는 이상 4인 기준으로 해도 1달러면 다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다 보니까 보통 툭툭도 있긴 해요. 그랩도. 그런데 보통 4,500리엘 정도 4인 이제 인원수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500에서 6,000리엘 정도? 툭툭 가격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차량으로 이용하시면 6,000리엘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툭툭 같은 경우는 기사님이 앞에 앉으시고 바람이 오기 때문에 간혹가다 이제 땀 냄새를 뒤에서 맡으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런 거는 감안하셔야 되고요. 예전에는 레드피아노가 제일 인기 있는 핫플이었는데요. 요즘은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펍 스트리트 앞에 나왔는데요. 바로 여기에 세븐일레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걸어 다니다가 좀 시원한 곳 필요하면 들어가도 좋고요.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쉬어가기에 괜찮은 곳. 세븐일레븐에 잠깐 피신 왔어요. 맛있어 보인다? 이거 한국 폴라포도 있는데요. 한국 건 아니고. 안쪽에 이게 좀 모자라네요. 한국 거는 딱 뜯으면 바로 있어야 되는데. 저는 둘째가 하나도 엄마 두리안 먹으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냄새 맡아 껍질 까니까 진짜 두리안 냄새가 이거 어떡하지? 맙소샴 이거 진짜 두리안 맛 많이 나요.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아이스크림이야? 쥐포 샀고요. 치즈 과자. 치토스네 이거는. 먹어라. 요즘에 어디 가나 1시간에 6달러 돼 있는데요. 여기는 저희 둘이 해서 흥정해서 1시간에 9달러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여기 헤어도 하고 같이 해주시나 봐요. 바로 들어오면 침대가 있습니다. 매트리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는 안이 안 보이는데 안에서는 밖이 보여요. 마사지 받고 나왔더니 제법 어두워졌습니다. 한 시간 동안 받고 나면 조금 몸이 많이 개운하긴 해요. 이렇게 일반 생활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또 많이 걷고 구경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